오늘도 영민한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저는 어제 진짜 약간 오금이 저렸던 하루였어요. 그쵸. 아, 네. 어제 오짜 그냥 화들짝. 네. 아, 뜨거워 한번 했었는데요. 많은 네.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급락 후 오늘은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단기적 저점 구간이 확인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좀 묻고 싶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여전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라는 게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저께 오후 2시 이후에 그야말로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아주 강하게 좀 급락 흐름이 좀 연출됐어요. 네. 근데 무슨 대외적인 큰 악재가 불거졌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혹시 3단계로 강화가 되면은 그쵸.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들 공포 심리 때문에 어저께 장 막판에 투매가 많이 좀 쏠리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5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죠.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뭐 2단계 사회적인 거리두기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3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더블링 일주일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게 이제 2회 이상 반복됐을 경우에는 3단계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이제 간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기준을 이제 세워줬기 때문에 네. 불확실성이 이제 다소 해소됐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발표된 확진자 숫자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어요. 네네. 200명대가 그대로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이제 방향이 차단이 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뭐 시장 같은 시장 상승 랠리는 또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태원 사태 때도 그랬고요. 더 이전에는 대구의 뭐 신천지와 관련된 사태 때도 그랬고요. 아, 네. 정말 이걸 걷잡을 수 없는 확산세가 나타날 거라고 다들 걱정을 했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방역 당국이 나름대로 이제 잘 대처를 하면서 극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 사태 역시도 저는 충분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느 정도 이제 플랜을 세워놓고 추가적인 확산, 뭐 N차 확산에 대한 부분들 차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무쪼록 혹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빨리빨리 좀 네, 그 자가 격리 내지는 네. 진단을 좀 받으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확산이 좀 없기를 기대하는 상황이고요. 시장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드리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어저께 이제 급락한 것만큼 다 올라오진 못했어요. 다만 맞아요. 하루 만에 이렇게 빠르게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좀 잡아줬다라는 거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심리 회복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코스피는 어저께 이제 저점이었던 2340포인트 부근, 코스닥은 딱 800포인트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거든요. 요 정도 구간이 단기적인 저점이었다. 그러면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또 시장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배팅이 지금 들어오는 자금들이 충분히 이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놓으신다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님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 향후 상승 네. 모멘텀은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아, 과정이다. 결국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어제 심하게 좀 꺾이긴 했지만 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그대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상승 추세 와중에 7월 달부터 8월 초까지 사실은 워낙 좀 시장이 급하게 좀 올라왔었잖아요. 약간 과열된 느낌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열을 약간 식히기 위한 빌미를 좀 찾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이제 네. 악재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악재는 어제까지 이제 충분히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향후 증시 전망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영민 DJ가 그동안 짚으셨던 종목들 본격 리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셨던 우리 잉크로스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잉크로스를 어저께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후에 얼마나 제가 화들짝 놀랐냐면 네. 완전 최고점에서 매수가 됐어요. 46,400원이 어저께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오후장에 시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뭐 고점 대비해서 10%도 훨씬 넘게 밀려버렸는데 네. 오늘 다행히
가격 회복이 들어와서 천만 다행이고요. 역시나 내용이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저께 급락을 딛고 오늘 그대로 이제 추세를 좀 살려놓는 흐름.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종목들의 흐름도 어저께 낙폭을 이렇게 빠르게 네. 만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저께 사실 한 시간만 늦게 종목을 편입했다면 어차피 편입할 종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매수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도 조금 늦게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지금 뭐 수익이 나오고 계실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매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8% 10% 가까이 이제 폭락을 했었던 걸 감안하면은 오늘 상당히 빠르게 가격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5만 2천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고 미디어 랩과 관련된 광고 전문 회사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었죠. SK텔레콤과 같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실상 T 이제 새로운 이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하반기 때 어느 정도 이제 또 가시적인 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네.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이 8월 13일에 언급해주셨던 이 셀리버리인데 목표가 터치했죠, 매니저님? 네,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역시나 목표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좀 잡았다. 소박했다. 지금과 같은 급등장에 네. 셀리버리가 오늘 어마어마하게 이제 폭등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지금 25% 급등했거든요. 목표가를 제가 15만 원 말씀드렸는데 15만 원이 딱 제가 15% 정도 계산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13만 원대에서 소개를 해드릴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요 네.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딱 드릴 때 윗꼬리가 달리는 걸 보고 그날 아마 편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요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한 15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말씀드렸는데 요게 단 3일 만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고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장중에 17만 원을 뚫으면서 거의 최고점 대비하면 30%가 훌쩍 넘는 수익을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셀리버리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약물 전달 체계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이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워낙 네.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시장 상황에서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좀 내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다시 여러분들께 후속주로 말씀드렸던 녹십자라는 종목도 지금 아주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31만 5천 원 말씀드렸으니까 녹십자도 계속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시자. 목표가 또 터치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종목 리뷰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8월 12일에 언급해주셨던 덕산 네오룩스인데 네. 이 종목은 지금 어떤가요? 매일 수익 나는 종목만 리뷰한다고 원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빠진 종목 중에서 왜 빠졌는지 좀 진단을 해드리면서 네. 대응 전략을 좀 설명드릴 덕산 네오룩스를 제가 리뷰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 이 종목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기 급락을 했는데요. 하단 추세는 지금 오늘 33,000원대에서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 구간이라고 하면 결국 박스권 하단까지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OLED 투자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갤럭시 노트라든지 신작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아주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신다면 OLED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상반기 때도 실적이 좋았지만 하반기 때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밀려나서 아쉽긴 하지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충분히 4만 원 뚫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종목 리뷰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찾아온 문자 사연 시간인데요. 문자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0501님의 네. HLB예요. 네. HLB 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13만 9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13만 9천 원이면 아마 꽤 오래되셨을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HLB는 이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간암 적응증에서 이제 임상 3상 국내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급등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미 이제 삼상은 다 유럽 쪽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 이제 승인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는 어렵다. 다만 간암 적응증으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게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완전히 소멸된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기계적인 손절 매도를 하는 거는 썩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11만 5천 원 정도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를 설정
설정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요 자리까지 이제 좀 올라와 준다면 그때 매수가까지 들고 갈지 아니면 손실을 좀 줄이고 매도를 하고 빠져나올지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네.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 11만 5천원 정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연 하나 더 받아볼게요. 매니저님. 네. 다음은 2428님 사연인데요. KMW고요. 네. 62,700원의 비중은 10%입니다. 더 기다려야 할까요? 네. IT 종목이나 5G 종목이나 2차전지 종목이나 최근 일주일 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거의 7%가 넘게 이제 급락을 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도 웬만하면 10에서 15% 정도는 낙폭이 조금 생겼어요. KMW도 8만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한번 경신을 했었다가 역시나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출회가 좀 되면서 7만원 초반대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자리거든요. 네. 이왕지사 뭐 고점에서 매도가 안 되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최소한 8만원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때 해외 수주 모멘텀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저는 9만원, 9만 5천원까지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좀 길게 보실 차원에서 들고 계시는 거라면 뭐 9만원, 9만 5천원까지 중장기 관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두시고 편안하게 보유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투자 문자 사연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매니저님의 원샷 원큐 종목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준비해 오신 원샷 원큐 종목이 있죠? 네,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저는 이런 시장이 결국은 주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2차전지 종목들도 오늘 저점을 만들고 있고 지난주에 뭐 모건스탠리 매도 의견도 나왔고 테슬라 배터리 데이와 관련된 뭐 악재도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요. IT도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IT 종목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3,800원에 PSK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왜 이 종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느냐. PSK라는 종목은 아마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반도체 장비 중에 특히나 EUV 네.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그쵸? 거예요. PR 스트립 장비라고 하는 게 뭐냐면 EUV 이제 노광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가 있죠. 그 포토레지스트가 도포되고 나서 노광 공정을 이제 마무리할 때 남아있는 이 포토레지스트를 제거해줄 수 있는 장비, 그게 바로 PR 스트립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PSK만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무려 252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중반대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6개월 동안에 영업해가지고 252억을 벌었는데 하반기 때 이 정도 수준만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주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하면 PR이 채 10배도 되지 않는 저평가 구간인데 하반기 때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평택 2공장, 3공장, 4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EUV라든지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하반기 때도 아무리 못해도 한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어저께 장이 급락을 할 때 오히려 공포에 매수를 했다면 네. 훨씬 더 좀 좋은 수익이 났겠지만 지금 정도의 가격권도 최근에 만들었던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 정도는 가격 매력이 좀 생겨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싸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나 이제 EUV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성과는 있나요? 그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상반기 때까지는 EUV 하면서 뭐 5나노 공정이니 7나노 네. 공정이니 말들이 많았고요. 파운드리 EUV에 대한 투자를 삼성전자가 많이 했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예담 씨가 질문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만 하반기 때도 가시적인 이제 성과를 믿고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고무적인 성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대만의 TSMC가 애플의 물량을 독점했을 때, 퀄컴의 물량을 독점한다라는 우려가 생겼을 때만 하더라도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다들 아주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을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생산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지난 연휴 동안에 주말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IBM이 이제 차세대 CPU라고 하는 파워10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7나노 공정을 통해서 생산 위탁을 하겠다라는 걸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EUV라든지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하반기 때도 분명히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그런 관점에서 PSK를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해보자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가 21선 기준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여지죠. PSK는 오히려 21선 추세가 깨질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단 말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21선 추세가 깨지고 나서 단기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7월 중순에도 20일 추세가 살짝 깨지고 난 이후에 신고가 랠리를 한번 펼쳤고요. 이번에도 시장 조정을 이용해서 지금 20일 라인이 어제 깨졌는데 오늘 바로 급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지금 살려놓고 네. 있잖아요. 오히려 PSK는 향후에도 이렇게 21선 조정이 들어왔을 때 21선 아래서 받쳐놓고 이제 매수를 하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제가 오늘 이제 매수 가격을 3만 800원 현재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하반기 때 실적을 감안하면 최소한 4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하반기 뭐 한 3, 4개월 정도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 4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27,6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으로 오늘 PSK 소개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서브 원샷 원킬 종목이 있죠. 네, 제약주를 하나 소개를 또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오늘 이제 서브 종목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2만 100원의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셀리벌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이런 종목들도 시장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계속 그랬죠.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지수가 반등이 들어왔을 때는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바로 제약바이오업종이기 때문에 네. 오늘 다시 한번 이제 후속주 셀리벌이는 이제 목표가 터치하고 저 멀리 이제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속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네. 공략해볼 수 있을 만한 바이넥스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이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급락 조정이 한번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눌림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용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다시 확산되면서 어저께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쵸. 근데 오늘 시장이 딱 회복이 돼버리니까 진단 키트라든지 마스크 관련주들 다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다음 순번은 치료제라든지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오늘 셀리벌이라든지 녹십자 같은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바이넥스는 이제 CMO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이미 국내에서 백신 개발하고 있는 제넥신하고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제넥신이 백신 개발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바이넥스의 설비를 이용해서 백신을 생산한다라는 모멘텀이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2만 100원 매수 가격 말씀드렸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급락한 자리에서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니까요. 2만 3천 원 목표 가격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9,2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 서브 종목으로 꼽아주신 거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무방 준비되어 있죠? 아, 네.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 다른 일정 때문에 무료 방송이 없고요. 내일 네. 제가 장 끝나고 나서 오후 4시부터 어제 이제 서브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대주 전자재료 그리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바이넥스 두 종목 제가 킵해놨다가 내일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